반갑습니다. 옹지 강준혁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킹과 코너 2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킹과 코너는 코너의 진입함과 따라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브레이킹과 코너를 할 때 저희가 모든 기술들이 있죠. 코너 진입 전에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전에 브레이킹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와서 커티를 사용하든 스키링 턴으로 나가든 혹은 루스트를 이용해서 나가든 이러한 것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실력자들도 구간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합니다. 구간을 가지고 연습을 안 하면 거기 그 노면에 따라서 흐름의 정도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타이어에 대한 그립력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돌파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정석 린아웃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평 린아웃보다 더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너를 진입하는데 쇼턴이라고 S자 코너가 있을 경우에 모든 자세를 취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음 첫 번째 코너는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코너에서 버벅대기 일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코너에서 린아웃을 잡는 속도보다 속도로 진입한 코너에 진입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할 때 수평 린아웃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 린아웃을 사용을 할 때도 동시에 밟더라도 코너의 각의 크기에 따라 조금 더 눌러지거나 혹은 더 빠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반드시 수평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점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코너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게 더 눌러질 수 있다. 페달이 더 눌러질 수 있다. 코너 반대쪽에 페달이 그래야 그립력을 더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S차 턴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한 4회 정도 촬영하면서 탔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코너와 두 번째 코너를 달려 나갈 때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저기서 앞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여기 보이시죠? 이 타이어가 자국이 보이시죠? 스키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과도하게 누르면서 속도를 최대한 안 떨어지게 잡고 그리고 나오면서 저 다음 코너를 탈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동일한 구간에서 동일한 타이어 자국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평소 코너를 탈 때 본인의 스타일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너를 다양한 방법으로 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그리고 그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자세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탈 때와 두 번째 탈 때, 세 번째 탈 때가 동일한 타이어 궤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구간에 대한 연습이 충분했다라고 봐질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팔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도 팔 수도 있는데, 여기가 낙엽이 있기 때문에 더 슬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립이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에 컷을 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커티의 형태, 커티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커티의 형태를 취하고 다음에서는 조금 더 그립을 잡아 나가는 방식, 혹은 다음도 동일하게 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오른쪽에 나무가 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흘려서 보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에 따라 그리고 그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또 다른 코스에서 숏턴이 연속이 됐는데, 숏턴이라기보다는 코너의 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코너의 각이 강한데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안 강해 보이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를 일정을 구간을 썼는데,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속도에 따라서 카운트도 들어갈 수 있고 한데,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브레이킹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엣지, 그리고 나가면서 슬립을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슬립을 통한 것과 브레이킹이 스키딩으로 가는 것과는 좀 다른데, 물론 이 중간에서 브레이킹이 한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눕힘과 동시에 슬립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그 코너를 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슬립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 슬립의 정점에 등산로를 탈 때는 바깥쪽은 조금 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도 됩니다. 근데 이 누르는 동작이 펌핑 동작이 정확하게 때리지 않으면 오히려 자세가 무너지고 깨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진입하고 들어갈 때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진입을 할 때 최대한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을 보고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키를 탈 때 일반적으로 스키가 아니죠, 보드를 탈 때 고개가 가는 쪽으로 보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자전거 또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이 저희 가슴이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쪽으로 자전거가 자연스레 자세가 낮춰지면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와중에 만약에 옆에 위험한 걸 본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우리가 보는 대로 간다고 했죠. 보면 자전거는 다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할 때는 항상 코너 안쪽을 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곳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슬립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브레이킹을 끝까지 밀고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너에 따라서 미는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겠지만, 최대한 브레이킹을 적게 쓰는 방법, 코너를 탈출할 때 스키딩을 하면서 모든 코스를 확 휘젓고 가면 도착 지점에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코너에서 최소한의 브레이킹을 이용하여 코너를 탈출하고 도착 지점까지 빠르게 가는 게 결국 다운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브레이킹을 좀 간결하게 잡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잡을 때도 길게 잡을 수도 있고 끊어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코너를 타면서도 본인이 여러 각도로 시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요구하는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코너링과 그리고 브레이킹 타이밍,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땀이 끓다. 왜 생겨가지고 이게. 아닌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빨리 타면 죽어. 어이구야. 아, 맞지? 어허.